네, 안녕하세요. 저희는 기업과 임직원을 위해서 금융복지 솔루션 워크드를 제공하고 있는 셀러리파이의 박지훈입니다. 금융기관이 이제 회사 내부에서 사내 대출이나 현금성 복지를 운영하는 경우에 지켜야 할 규제들이나 규정들이 참 많은데요. 일반적으로 뭐 사내 근로복지 기금이라고 하는 좀 특수한 법인과 좀 연계해서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규제가 복잡하고 운영 관리가 편치 않은 부분이 좀 있습니다. 저희 솔루션이 이러한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기술을 가지고 있었고, 그에 비해서 저희는 이러한 저희의 기술을 테스트할 수 있는 금융기관을 찾기가 참 어려웠어요.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려고 알아보던 중에 위탁 테스트 제도를 알게 되었고 지원하게 되었습니다. 다양한 법 제도를 좀 해결하기 위한 여러 가지 샌드박스 제도들이 있는데요. 특히 핀테크 지원센터에서 운영하는 이러한 혁신금융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저희의 사업 모델이 정말로 실증으로 갈 수 있도록, 사업화가 될 수 있도록 다방면으로 도와주십니다. 사실 이러한 제도는 규정이나 조건이 복잡하여 시작은 할 수 있는데 뭐 끝까지 계약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거나 아니면 대부분 흐지부지 되는 경우가 사실 적지 않은데요. 반면에 핀테크 지원센터에서는 이러한 상황을 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끝까지 같이 고민해 주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점이 저희에게 가장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. 네, 저희는 11월 말에 서비스 지정이 되고 위탁 테스트 계약이 일어났습니다. 현재 12월이라서 당장에 눈에 띄는 변화는 없는데 3-4개월 전부터 수탁회사와 긴밀한 협업을 맺고 실무팀하고 함께 솔루션을 개발하고 테스트를 하고 있습니다. 워크드라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요. 금융기관부터 물론 대기업, 다음 스타트업, 그다음 중소기업까지 안전하고 편리하게 금융복지를 도입할 수 있습니다. 네, 금융복지라고 하면 예를 들면 뭐 사내대출 같은 게 있는데요. 사내대출 같은 경우는 보증보험이나 뭐 미상환 관리 그리고 운영 업무가 되게 복잡한데요. 저희는 이러한 서비스를 제공해서 기업들은 안전하고 편리하게 사내대출 서비스를 도입할 수 있습니다. 그 밖에도 대출 이자 지원, 뭐 월세 지원, 학자금 지원과 같이 현금성 복지 또한 쉽게 운영을 하게 저희가 위탁을 받아서 운영을 해드리기 때문에 기업은 본연의 업무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. 도전하시기에 되게 부담이 느끼시거나 뭐 설마 내가 되겠어 라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. 뭐 혁신 금융 서비스보다는 위탁 테스트 제도는 사실 다른 것보다 참여나 지정되는 방법이 조금 더 수월합니다. 그러니까 뭐 여러 회사들이나 대표님들께서 뭐 금융 이용자들의 뭐 권리를 보호하고 이익이 되는 좋은 서비스 모델을 가지고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주저없이 이러한 위탁 테스트 제도를 한번 지원해 보시는 것도 꼭 추천드립니다. 사내 대출이나 다양한 현금성 복지 서비스들은 사실은 대기업이나 공기업 그리고 금융기관만 도입할 수 있는 복지 제도였는데요. 저희는 이 위탁 테스트를 통해서 더 많은 기업들, 중소기업이나 스타트업들에게도 사내 대출이라는 복지 제도를 안전하고 편리하게 도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저희의 목표이고 비전입니다.